지난해 가파르게 뛰었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소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패닉 바잉으로까지 불리던 매수 심리도 진정되고 있는데 일시적 숨고르기일 수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일주일 새 3.1포인트 떨어진 101.0을 기록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올라갈수록 공급이 부족한 걸 뜻하는데 2월 둘째 주 111.9로 정점을 찍은 뒤 7주 연속 하락해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까지 내려온 겁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그 갭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정체돼 있고. 그러면서 집값 상승폭도 꺾였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05%로 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계속 줄고 있고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10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값도 진정되면서 신규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이사 공급 대책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걱정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줬단 분석인데 장기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 이르단 분석도 나옵니다. 거래 가능한 매물이 적은 데다 집주인들이 효과를 고수하고 있어 보궐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적은 데다 공급 대책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실제 본격 조정 국면에 접어들지는 보궐선거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